얼마 전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부산교대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에 소속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나 내년에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로 나타났는데요. 부산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등록금 인상 분위기,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 해도 학비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마냥 희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서로서로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등록금까지 올라버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 지원 등 부족한 수입을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면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고치지 못했던 노후한 학교 시설을 수리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금 자체가 거의 한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오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등록금 인상분으로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투명하게만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신다면 지역권 대학에서 그렇게 취업이 조금 힘들다 그런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적게는 10년에서 15년 이상 동결된 대학 등록금. 고물가, 고금리 속에 등록금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